시장 어제와 오늘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금융센터 천안본부점의 김정섭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선대지수가 일제히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반등이 나왔고 금융, 에너지, 기술주 등의 특히 통신 업종이 급등하며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도 일제히 반등해 주었는데요. 특히 이날은 은행 지수들이 JP모건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크게 오르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을 담당하였습니다. 투자의 행사에서 순이자익을 560억 달러 예상하면서 1월에 예상한 500억 달러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JP모건이 6% 이상 올랐고 BOA 6%, 골드만삭스 3%로 일제히 반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위축되었던 금융시장이 여전히 강한 소비와 신용으로 미국 경제가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켓닷컴 닐 윌슨 수석시장 애널리스트는 아시아에 나온 관세에 대한 언급은 시장의 일시적인 낙관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약시장을 되돌리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지난 몇 주간 이러한 반등은 여러 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우려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기준선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고 금일 일제히 반등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는 전일 공개된 IPEF 출범선에 따른 정상회의 개최와 5월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 부분인데요. 전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새로운 경제통상협회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하였습니다. 공급망, 디지털, 청정 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해 인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의 목표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 탈탄소 등 네 가지 분야의 협력을 추구하는데요. 기존 자유무역협정 FTA처럼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국내 총생산이나 인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협력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블록을 형성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은 출범 초기부터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다만 일각에서는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안정적 글로벌 공급 권한은 물론 첨단 기술 영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관련 산업의 확대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내 경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우선 장 시작 전에는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00을 초과할 경우 현재의 경기가 과거 평균 수준보다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누그러지고 그동안 방역 정책으로 억눌러진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가 대폭 회복될 예정으로 하반기 경제 정상화의 시도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에서는 미국 4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3월에는 전월 대비 8.6% 감소했는데 이번 달에는 연준의 빅스텝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으로 더욱 감소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를 등에 업은 주택시장 붐이 점차 끝나간다는 좋지 못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장 대응하시면 도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